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페어보스 관광중어진을 맡고 있는 이영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시 A和 B. 이것은 A와 B다 패턴을 활용한 이것은 탑승권과 선물표입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저시 등지牌和 行李票. 두 번째, A시 동사的. A는 뭐뭐한 것이다. 생색 패턴을 활용한 포장은 무료입니다. 말 어떻게? 그렇죠. 바오장시 면회이다. 세 번째, 是什么什么吗? 뭐뭐입니까? 라는 패턴을 활용한 투숙고객이십니까?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您是住宿的客人吗? 네 번째, A시 숫자 비 숫자. A는 몇 대 몇이다. 패턴을 활용한 오늘 환율은 1대 160입니다. 말 어떻게? 그렇죠. 今天的汇率是1比160.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 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은 제4강 뭐뭇이 있다, 뭐뭇이 없다라는 소유의 표현을 사용한 상용실무야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잔돈 있으신가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뭇이 있으신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뭇이 있으신가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첫 번째, 요, 명사, 즉, 있다, 뭐, 뭐뭇이 있다라는 패턴과 두 번째, 요, 명사, 마, 있다, 뭐, 가, 뭐뭇이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뭐뭇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닌요 什么什么마 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잔돈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잔돈이란 말은 소소하다, 자잘하다, 돈, 즉 소소한 돈, 자잘한 돈, 링첸 기억하셔서요. 잔돈 있으신가요?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닌요 링첸마.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 가지 뭐뭇이 있습니다. 즉, 각종 뭐뭇이 있습니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 명사, 즉, 있다, 뭐, 뭐뭇이 있다. 두 번째, 요, 各种 명사, 있다,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즉, 여러 가지 뭐뭇이 있다. 이때, 各种 명사는요, 각종 다양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뒤에 들어갈 그 명사만 딱 집어넣으면 첫 번째 스타일한 표현 관시, 두 번째 디자인 양시, 세 번째 색깔 색상 연서를 기억하셨다가 딱딱 갖다 끼면 멋진 다양한 표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유有各种 양시 이렇게 말하고요. 응용해서 여러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유有各种颜色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유有各种款式.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색상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또 다른 뭐뭐가 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 명사, 즉, 있다, 뭐, 뭐뭇이 있다. 두 번째, 하이요, 명사, 즉, 또, 있다, 뭐, 또, 뭐뭇이 있다. 그리고 또 뒤에 들어갈 다른, 뭐라는 표현을 정리해보면 비에더 명사, 비에더 명사 이렇게 정리해두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란 말을 비에더런 이렇게 말하고요. 다른 물건이란 말을 비에더 똥시 이렇게 응용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것을 정리해서 또 다른 뭐뭐가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 보면 하이요 비에더 명사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명사만 딱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색깔, 색상이란 단어 옌서 기억하셔서 또 다른 색상이 있습니다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하이요 비에더 옌서.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원하시는 디자인이 없어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뭐한 뭐가 없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뭐한 뭐가 없다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첫 번째, 메이요 명사, 즉 없다 뭐 뭐뭐가 없다. 두 번째, 메이요 명사러 더 이상 뭐뭐가 없다. 이때 문장 맨 끝에로는요, 뭐뭐 했다라는 완료가 아니라 뭐뭐 해줬다, 뭐뭐하게 되었다라는 상태의 변화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메이요 什么什么 더 명사, 뭐뭐한 뭐가 없다. 네 번째, 메이요 什么什么 더 명사러 더 이상 뭐뭐한 뭐가 없다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뭐란 표현을 살펴보면 원하시는 디자인, 즉 원하다 뭐뭐한 디자인이란 표현으로 要的样式 이렇게 기억하셔서 원하시는 디자인이 없어요 라는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没有您要的样式了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서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웃으면서 아하! 자,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들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들 말고 또 뭐뭐가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요 명사, 있다 뭐 뭐뭐시 있다. 두 번째, 하이요 명사, 또 있다 뭐 또 뭐뭐시 있다 라는 이 기본 패턴에다 앞에 붙는 이것들 말고라는 표현을 정리해보면 줄러 A, 즉 A를 제하고 A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A 말고 또 B가 있다라는 말을 정리해보면 줄러 A, 하이요 B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A와 P 자리에 명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A라는 자리에는요, 이것이라는 저거라는 단수 표현과 이것들이라는 저시의 복수 표현을 구분해 보시고요. B 자리에는요, 다른 것, 즉 다른 뭐뭐의 것이라는 표현, 别的 이 표현을 기억하시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것들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除了这些还有别的. 자,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특색의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다양한 뭐뭇이 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요 명사, 있다 뭐 뭐뭇이 있다. 두 번째, 요 各종 명사, 다양한 뭐뭇이 있다. 세 번째, 这里요 各종 명사, 여기에 다양한 뭐뭇이 있다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특색의 물건, 이것을 제주 특산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국어로 지조特产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기억하셔서 뒤에다 딱 붙이면 본문에서 말하는 여기에 제주도 특색의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这里有各种济州特产. 자,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더 뭐뭐한 것은 없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没有 명사, 없다 뭐 뭐뭐가 없다. 두 번째, 没有 형용사, 더 뭐뭐한 것은 없다라는 구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더 큰 것이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면 첫 번째, 更 형용사, 훨씬 더 뭐뭐하다. 두 번째, 更 형용사, 더 훨씬 더 뭐뭐한 것. 그래서 没有 更 형용사, 더 훨씬 더 뭐뭐한 것은 없다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바로 더 큰 것, 更大들을 기억하셔서 더 큰 것은 없습니다라는 멋진 표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没有更大的. 자,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뭇은 없습니까? 라고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没有 명사, 없다 뭐 뭐뭐가 없다. 두 번째, 没有 명사 마 뭐뭇이 없습니까? 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명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불편한 곳, 편하지 않다, 뭐만 곳이라는 단어 표현인 不舒服的地方 이 표현만 살짝 넣으면 불편한 곳은 없습니까?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没有不舒服的地方吗?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 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세요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가방 속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 어디 안에 뭐뭐이 있습니까?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 명사, 있다, 뭐, 뭐뭐이 있다. 두 번째, 요 명사, 마, 뭐뭐이 있습니까? 세 번째, 사물리, 요 명사, 마, 어디 어디 안에 뭐뭐이 있습니까?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 뒤에 명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깨지기 쉬운 물건, 즉 쉽다, 깨지다, 물건, 쉽게 깨지는 물건, 이 쇠핀, 이러한 구조를 기억하셔서 가방 속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습니까?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빠올리요, 이 쇠핀 마.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 안 되네요. 또 다른 카드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A는 안 되는데 또 다른 B가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두 개로 나눠 살펴보면 첫 번째, 된다, 싱, 안 된다, 뿌싱, A는 안 된다, A, 뿌싱,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명사, 있다, 뭐, 뭐뭇이 있다, 하이요, 명사, 또 뭐뭇이 있다, 하이요, 비에더, 명사, 또 다른 뭐뭇이 있다, 하이요, 비에더, 명사, 마, 또 다른 뭐뭇이 있습니까? 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A는 안 되는데 또 다른 B가 있나요? 라는 패턴을 만들면 A, 뿌싱, 하이요, 비에더, 비마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카드는 안 되네요. 또 다른 카드 있나요? 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말하겠죠. 저장카, 뿌싱, 하이요, 비에더, 카마. 자, 열한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안목이 정말 있으시네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말 뭐뭇이 있습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 명사, 있다, 뭐, 뭐뭇이 있다. 두 번째, 쩐요, 명사, 정말 뭐뭇이 있다. 세 번째, 닌, 쩐요, 명사, 손님, 정말 뭐뭇이 있으시네요 라는 멋진 패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명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눈빛, 즉 물건을 바라보는 눈빛, 물건을 바라보는 안목, 이렇게 이해하셔서 옌광,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안목이 정말 있으시네요 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닌쩐요 옌광.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옷장 안에 개인용 금고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 어디 안에 뭐뭇이 있습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 명사, 있다, 뭐, 뭐뭇이 있다. 두 번째, 사물리, 요, 명사, 어디 어디 안에 뭐뭇이 있습니다라는 기본 구조에다가요. 장소, 요, 사람, 사물, 장소, 요, 사람, 사물, 어떠어떠한 장소에 뭐뭇이 있습니다라는 멋진 패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과 뒤에 명사만 딱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바로 첫 번째, 옷, 괴짜, 즉 옷이 들어있는 괴짜기라 그래서 옷장, 어떻게 읽을까요? 이 꾀, 이렇게 말하고요. 두 번째, 개인 보험 상자, 즉 개인 보험용 상자라는 의미로 개인 금고란 말을 끄른 바오시엔샹, 이렇게 기억하셔서 옷장 안에 개인용 금고가 비치되어 있습니다라는 멋진 표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죠. 이 꾀리 요 끄른 바오시엔샹.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영석의 핵심 꼭꼭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뭐뭇이 있다, 뭐뭇이 없다라는 소유의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어 신나신 엄마, 뭐뭇이 있나요? 라는 패턴을 활용한 잔돈 있으신가요?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닌이요, 링치엣마. 두 번째, 이어 各种 명사, 각종 다양한 여러가지 뭐뭐가 있다 패턴을 활용한 여러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이어 各种 활시. 세 번째, 하이요 비에더 명사, 또 다른 뭐뭐가 있다 패턴을 활용한 또 다른 색상이 있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죠. 하이요 비에더 옌서. 네 번째, 저리요 명사, 여기에 뭐뭇이 있다 패턴을 활용한 여기에 제주도 특색의 다양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말은 어떻게? 그렇죠. 저리요 各种 지조 特产.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제